근데 제 손이 왜 얼굴보다 더 크죠? 깜짝 놀랐네, 진짜 이거 보면서. 안녕하세요. 악사손해보험 브이로그 주인공 최원태라고 합니다. 저는 22년차 보험인이고요. 현재 자동차 업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님 안녕. 강희님 안녕. 오늘 아침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좀 일찍 출근했더니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동차 업무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강두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커피 한잔 드릴게요. 네. 아마 곧 회사를 그만두셔도 바리스타로 일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바리스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악사손해보험 업무본부 자동차 업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업무팀은 상품 요율 파트와 인수기획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품 요율 파트 분들이시고요. 이쪽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인수기획 파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모니터링과 파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모니터링은 저희가 인수하고 있는 계약들에 대해서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라든가 영업 실적이라든가 사고 현황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파트 회의 시간에는 언더라이팅 모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변경된 언더라이팅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효과를 서로 공유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보낸 거 있잖아요. 모니터링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업무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에는 자동차 보험, 장기보험, 화재보험, 추정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무팀이라고 부르죠. 자동차 업무팀에는 크게 상품 요율 파트와 인수 기획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요율 파트는 자동차 보험 상품과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를 관할하는 파트이고요. 인수 기획 파트는 크게 또 두 가지 업무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언더라이팅 업무와 통계 분석 업무로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기획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언더라이팅 업무는 회사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물건들을 인수하도록 하는 곳이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언더라이팅 룰과 스코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분석 업무는 회사 손익에 따라서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방향성을 체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산뷰 회의실에 회의하러 왔습니다. 뷰가 참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인수기획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1년차 이황현입니다. 저는 4년차 하강희입니다. 네, 저는 9년차 한혜욱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연차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되게 장점이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각자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그 장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데 하나만 굳이 꼽자면 제가 이제 통계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모집 공고에서 봤던 것도 통계학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 업무도 통계랑 관련된 게 되게 많아서 저는 이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4년째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회사에 만족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워라벨이 가장 만족스러운데요. 되게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운동도 되게 여러 가지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취미를 굉장히 많이 즐긴 것 같아요. 교육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게 악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팀들과 교류하면서 배울 수가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파리로 3개월 동안 STL 다녔는데 제가 여기서 배웠던 거나 했던 프로젝트를 그쪽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그쪽에서 하는 업무들을 또 배울 수 있어서 실전에서 배운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 음식은 입에 맞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파트 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언더라이팅 스코어링 모델을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된 거에 따라서 영업 측면이라든가 손익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을 먹고 왔고요. 이제부터 오후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첫 번째 일정은 저희 본부장님과의 미팅입니다. 오늘 미팅의 주제는 저희가 업무 현안을 지금 보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할 언더라이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두 번째 일정은요. 저희 UWC와 함께 미팅을 할 거예요. 이 언더라이팅 코치는 자동차 업무팀에서 만든 인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변경한 인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검토 및 의견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과 회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장으로 옮겼는데요. 지금 저와 같이 회의를 하실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러. I'm very happy to be with you remotely to get to see you with this video chat and the interactive video chat. I feel like I'm working with you in the same room. Yes, we can start the meeting if you want anytime as you roll. I'm very happy to see you. 저는 지금 UWC 분들과 회의를 하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우리가 이 인수 기준을 변경을 했는데 어떤 인수 심사권이라든가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연이은 회의를 마무리하고 업무를 정리할 건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인 언더라이팅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차량이라든가 통계량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왜 그랬는지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탐구 정신이 좀 더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통계적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이라든가 파이썬 이런 등등 그 통계 툴이라든가 많은 기술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통계에 대한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 되었네요. 지금까지 보험회사 인수기획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브이로그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험회사에 관심이 있거나 통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세스손해보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